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따라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는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아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 내가 도와주지 못할 때 참 안타까워요. 예, 금전적인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인생의 문제는 풀어져야 되는데 풀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큰 짐이 됩니다. 큰 문제가 됩니다. 가장 큰 문제,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그게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올바로 되지 않냐면 인생은 어떻게 돼요? 파산하는 겁니다. 아무리 거대한 항공모하며 아무리 거대한 배라고 할지라도 태평양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면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키를 잡았을지라도 휘몰아치는 태풍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태평양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느 배도 태평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광풍이 휘몰아칠 때, 태풍이 휘몰아칠 때에 배는 길이 없어요. 우리 인생사에 내가 조금 힘이 있다고, 내가 좀 가진 것 있다고, 내가 좀 안다고 인생 문제 해결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실 때 내 인생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광풍이 불어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화목하게 이루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인류의 70억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개. 여러분 한국에 지금 여름이 되면 바캉스 가다가 개를 그냥 바닷가에 버리고 옵니다.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주인이 오기를 그 바닷가에서 이슬을 맞아가면서 개가 기다립니다. 주인은 안 옵니다. 휴게실에서 개를 버립니다. 더 이상 기를 수가 없는 그게 딱한 사정이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럽니다. 휴게실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갈 때마다 개가 이 사람이 내 주인인가 저 사람이 내 주인인가 쳐다보지만 주인은 오지 않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개처럼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개와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까?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까?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그 개는 주인을 만나야 행복하고 주인을 만나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꼬리를 치는 겁니다.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이 개는 이슬을 맞아야 되고 배고파야 되고 온 세상을 헤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세상에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밤에 더 이상 이곳저곳 다니면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곳에도 가보고 저곳에도 가거나 거기는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잡아도, 세상은 은행장이 되어도, 돈줄을 잡아도, 세상에는 자기가 모든 명예를 가져도 그 명예 가져보는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아무리 푸틴이 미사일을 쏴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을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인생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가져보세요. 그 돈 때문에 미칩니다. 권력 가져보세요. 그 권력이 자기를 올무의 함정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저것 다니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상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얻었을지라도 인생은 솔로몬이 정확하게 답을 주었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많은 왕궁에 황금으로 왕궁을 지어놓고 그 왕궁에서 진미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지만 그것 가지고 솔로몬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이미 벌써 모든 영화를 다 누려봤습니다. 진시 황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권세와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영원무궁토록 누리려고 불로초를 구했지만 불로초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48, 40쯤 지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답입니다. 예수 만났으면 인생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가장 우리에게 소망의 소식이 굿 뉴스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아, 예수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곳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뭐 이것저것 챔피언십을 해보세요. 네. 뭐 월드컵에 나가서 월드컵이 이제 11월 달에 합니다. 예, 이것저것 해보세요. 됩니까? 어저께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한 아이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똑똑한 분이에요. 일찍이부터 30년 전에 삼성증권에 들어갔고 사랑하는 아내도 삼성증권에서 삼성그룹 중에서 삼성증권이 가장 노른자입니다. 거기는 천재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 엄마도 삼성증권, 자기 아버지도 삼성증권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이 아이가 어저께 힐튼 호텔, 여기 포트 워싱턴 힐튼 호텔 앞에서 8시에 온다 그래서 제가 두 달 동안 한국에서 쉬었다가 왔습니다. 왔는데 코스를 제가 물었어요. 너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인천공항에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니까 아버지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들을. 훈련을 시켰는데 비행기 표가 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인천공항에서 저 중동 땅으로 보냅니다. 중동 땅으로 보내서 10시간 중동 땅에 갔다가 중동 땅에서 다시 어디로 와요? 케네디 공항으로 14시간 타고 왔습니다. 얼마나 비행 거리만 24시간 타고 오래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까지 하면은 그야말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아이에게 야 한국은 미래가 없다. 너는 미국에서 공부해서 미국에서 네, 너는 인생을 출발하라. 어머니 아버지가 현명한 사람. 이 아이가 갈 때에도 어떻게 갑니까? 예, 곧바로 인천공항에서 예, 대한항공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로 들렸다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야, 너 피곤하지만 내일 교회 가자 하니까 목사님 내일은 피곤하고요. 다음 주부터 나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근데 우리 안현성이는 목요일날 이제 화요일서부터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좀 푹 쉰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가려고 네, 좀 넉넉하게 왔습니다. 목요일날 왔어요. 우리 학생. 인생은 부모님 잘 만나면 평생 편하게 삽니다. 부모 잘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또 인생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가 자녀 잘 만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의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있어요.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인생이 망하고 흥하고 살고 죽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가난하고 부유하고 인생의 모든 80년의 인생이 100년을 못 사는 인생의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을 찾으러 이곳저곳을 갑니다. 답을 찾으러 이절저절 찾아다닙니다. 답을 찾으러 여러분 이 점쟁이 저 점쟁이를 찾아다닙니다. 인생의 모든 답이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인생의 모든 매듭과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 예수 안에 기도의 응답이 다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우리가 이유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모든 응답이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성전에 기도하러 제고시 기도 시간에 들어가라 하려는데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앉은뱅이가 베드로가 거창한 옷을 입고 들어가니까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나에게 한 푼 주세요. 오늘도 구걸을 했는데 별로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게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앉은 뱅이야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걷잖아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앉은 뱅이는 돈만 있으면 살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인생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주면 고맙고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살아갔던 이 사람인데 베드로가 예수를 주니까 그 인생이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의 모든 시작과 인생의 모든 출발점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출발을 못한 거예요. 아직도 출발을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파야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제 인생을 출발한 것입니다.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아직도 인생은 출발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안 됐어요. 예수는 모든 인생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참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장차 우리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모든 죄는 예수가 다 담당했습니다. 모든 저주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은 저주 안 받아도 됩니다. 가시멸루가 난 쓰셔도 되고 여러분은 십자가 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영원히 영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할 정도로 밤의 황제, 어둠의 황제입니다. 이강호라고 하는 젊은이가 저 시골에서 열차를 타고 먹을 것이 없어서 70년도 초에 서울역을 올라옵니다. 목포 여수에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서울역에 와서 보니까 자기를 반기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배고파서 올라왔는데 그 열차도 여러분 야매로 올라왔습니다. 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하다가 구두도 닦고 신문 파리로 하다가 이 사람이 예, 밤의 황제로 변신합니다. 10대 중반에 올라와서 이 사람이 20대 중반에 사업가가 됩니다. 큰 사업가입니다. 명동 황금 카베레 나이트클럽 또 여러분도 잘 아는 스탠드바 예, 또 룸사롱 전부 총지적처럼 20대 중반의 나이 벌써 명동 또 저 종로 영등포 용산 신촌 일대에 벌써 이 사람이 밤에 예, 이 사업을 크게 확장해 갔습니다. 80년대에는 강남의 부흥이 일면서 신사동 논현동까지 무려 종업원만 자기 스탠드바 예, 카바레 나이트클럽 룸사롱에서 일하는 사람만 종업원만 350명입니다. 그때 이미 벌써 나이는 30대 초반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거구가 큰지 이 사람이 얼마나 예, 1m80에다 예, 몸무게가 120kg니까 강호동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예, 크게 화려하게 큰 사업도 하면서 자기를 경호하는 사람만 밤에 10사람이 따라다닐 정도로 예, 밤부대 황제입니다. 가수들이 연예인들의 영화배우들이 줄을 섭니다. 그 나이트클럽에 나를 세워달라고 거기에서 노래 부르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고백을 하기를 70년도 초에 중반에는 신성일 씨나 최무룡 씨나 이대근 씨나 이런 영화배우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정치인, 국회의원, 시장, 군수, 또 검사, 판사, 치안국장, 경감 예, 그야말로 출세의 출세를 가던 사람이었어요. 밤만 되면 이 사람의 007 가방으로 집에 가져가는 돈이 수천억입니다. 수천억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종업원들 350명이 술을 팔고 350명이 접대를 하는데 1당 접대에 100만 원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예, 밤마다 1억, 2억씩 들어옵니다. 굉장하게 크게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돈은 많이 벌고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의 이 밤무대에서 화려한 삶을 살지만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그야말로 부와 영화를 누리는데도 사람의 마음은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큰 사업장을 하고 아무리 큰 돈을 벌고 자기를 떠받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사람의 권고함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인생이 목마릅니다. 갈증이 납니다. 돈을 모아놓고 술을 도구로 마셔도 이 사람은 밤낮 흥청만청하여도 먹고 마셔도 인생은 너무나 허무해. 야, 그때에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이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져도 사람은 만족이 없다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줄을 섭니다. 나 나이트클럽에 줄이죠. 노래 부르게 해주세요. 또 코미디언들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옛날 코미디언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줄을 섰다고 합니다. 자기 나이트클럽에 그냥 나이트클럽 가보고 카바레 가보고 룸사롱에 가보고 룸마다 사람들이 술 먹고 흥청망청하는 사람들이 그냥 만원입니다. 만원.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에 그가 30년 동안 하던 모든 밤 생활을 청산하고 그 부인이 하나님을 먼저 만났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 사람이 여러분 예, 90년도 중반에 다 정리를 합니다. 전부 다 정리해요. 이 사람이 예, 45년생이니까 77세 77세입니다 지금. 이강호 예. 이 강호, 근데 이분이 당신 이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끊었으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 되세요. 목사 되세요. 부인이 늘 그러니까 당신 목사 되는 게 내 꿈이다. 그러니 카베레 정리하고 나이트클럽 정리하고 룸사랑 정리하고 다 정리하고 이 사람이 예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목사입니다. 강남 한모퉁이에서 지금 예, 50평 되는 이 빌딩 빌려서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60대 초반에 예,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죽었어요. 그렇게 암이 예, 온몸에 번져가지고 암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예, 책을 쓰고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아무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혼자는 목회를 못하고 재혼을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큰 아들이 있고 작은 딸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재혼한다고 하니까요 예, 여러분 저는 참 그걸 보고 놀랐어요. 이 딴따른 목사님들을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여자분들이 한 50명 60명이 그 사람 아내가 되겠다고 줄을 쓴 거예요. 예. 딴따란 목사님이신데 옛날엔 딴따란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요 예, 뭐 이렇게 명함 보면은 대학교 교수 여자분 예. 어떤 분 뭐 사업가 부동산 큰 선들 또 어떤 사람은 또 가수 연예인들 영화배우 이 사람의 60대 초반 된 이 초라한 이 사람을 자기 남편으로 삼겠다고 하는 사람이 50명 60명 줄을 쫙 섰대요. 그 중에 30명이 처녀래요. 처녀. 처녀들까지. 예. 이야 그렇게 좋아요. 막 영화배우 막 하는 그냥 밤만 되면 그 여자들 60명 사진 보고 어느 여자를 택할까 하니까 아들이 권면을 해줬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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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가 60대 초반인데 자꾸 처녀 사진 보지 말고 재혼한 여자 그걸 보시라고 한 번 실패한 여자를 봐야지 왜 자꾸 그 처녀 여자들만 보냐고 그러니까 아들의 권면을 받고 한 번 예, 실패한 여자 대학교 교수하고 예,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77세 나이에 강남에서 50평 빌딩을 얻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강호 목사님이십니다. 한때는 여러분 명동, 명산, 영등포, 신천, 저 강남에 이르기까지 저 부천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모든 스테이트 바나 카바레 또 나이트클럽이 줄지어 있었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그 300평, 500평 되는 카바레에 바글바글 했는데 자기가 목회를 하는 데는요 50평 교회를 채우지를 못하겠더래요. 목회가 참 힘든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밤의 생활을 청산하고 그가 예수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 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 인생 채워지지 않습니다. 참 돈도 나지만요 그리고 세상에서 권력 하지만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하지만 그것 가지고 온 인생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무리 소유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 가지고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 마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